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로봇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방해가 들어왔을 때 로봇이 꺾이지 않고 자신이 가던 진행 방향을 다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해 요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로봇의 방해 요소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방해 요소로 인해서 로봇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움직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방해 요소가 없을 때는 로봇이 진행 방향은 앞으로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방해 요소가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뒤쪽에서 방해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로봇이 사진처럼 옆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었을 때는 로봇의 진행 방향을 다시 이쪽 앞쪽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살짝 꺾게 되고요. 반대로 왼쪽에서 방해를 받게 되면 로봇이 왼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로봇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이 꺾이게 되었을 때는 이걸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가 바로 자이로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로 어떠한 논리로 해야 될지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직진을 할 때, 자이로 센서 값이 거의 진행 방향과 거의 일치할 때에는 중앙 값을 0으로 주시고요. 이것보다 살짝 더 꺾여 있을 때는 약6 정도. 그 다음 그것보다 더 꺾일 때는 좀더 많은 턴을 할수 있게 해주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꺾였을 때는 거의 스윙 턴을 하듯이 중앙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로 나와져 있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조건이 먼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먼저 스위치 블록의 자이로 센서의 각도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1보다 작을 때로 하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위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위쪽은 자이로 센서의 마이너스 1로 한번더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클 때, 즉 이쪽 체크의 X로 되어져 있는 곳은 로봇이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값이 0인 블록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10보다는 큰 곳에서는 마이너스인 값은 왼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앙 값을 6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스위치 블록의 스위치 블록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손으로 옆에서 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옆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치거나 왼쪽에서 쳤을 때 로봇이 다시 원래 있었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행 방향과 거의 일치할 때에는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스위치 블록 할 때는 매우 지금 보기도 힘들고 노가다 형식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에도 매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하는 것이 센서 값에 따라서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로봇에 달려있는 자이로 센서 값을 인식하면서 로봇이 스스로 방향을 잡게 하는 방식입니다. 로봇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을 때는 왼쪽으로 가게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센서 값에서 반대 값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먼저 센서의 값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 블록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먼저 불러옵니다. 다음 이 센서의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데이터 연산에 있는 수학 블록을 불러오셔서 이거를 부호를 바꿀 수 있는 곱하기에 마이너스 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이로 센서 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값을 그대로 조향 블록에 있는 조향 값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루프로 씌워서 하면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아까 스위치 블록과 비슷하게 자신의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회전이 좀더 빨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